안녕하십니까. 쌍용 스마트 어반 손예진 실장입니다. 지도를 보시면서 스마트 어반이 어디에 생기는지, 그리고 대략 이제 이쪽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. 1호선 진이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곡지구라고, 가곡 1지구, 가곡 2지구가 생깁니다. 이쪽에는 5,000세대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. 이쪽에는 2,000세대. 저희 쌍용에서 지금 2,000세대가 들어갈 거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은 800세대로 들어가고요. 민간 임대 아파트를 1,228세대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요. 여기 지금 진이역에서 걸어서는 지금 15분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직선 거리가 생기거든요. 요렇게 길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요쪽에 진이고등학교 있고, 진이초등학교 있고, 진이중학교 있고, 학교는 다 들어가 있고요. 요 위쪽으로는 진이 일반산업단지 LG 디지털파크 해서 요 핑크색 있잖아요. 요게 다 LG 부지입니다. 그리고 LG의 LG전자 바로 앞에 길 하나만 딱 건너면 저희 쌍용 스마트 어반이 자리 잡고 있고요. 요쪽으로 보시면은 노란색 보이시죠? 요거.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남사의 용인 지역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, 215만 평으로 규모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, 그 삼성이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저희 현장이랑 남사, 그 삼성 반도체 현장이랑 6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. 엄청 가깝고, 남사 진이 IC랑도, 엄청 가까운 거 좀 이 지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요쪽에 고덕 첨단 산업단지, 요거 고덕 국제신도시거든요. 요번에 삼성 반도체 위주로 해서 위에 국제신도시가 형성이 됐고,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, 벌써. 그러면서, 요 위쪽으로 가곡신도시, 지금 가곡신도시가 형성이 앞으로 될 거잖아요. 요 밑으로는 견산지구와 합쳐져서 고덕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될 겁니다. 그러면서 가곡신도시가 요 밑에 평택에 보시면 맘시티라고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거예요. 거기랑 규모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. 거기보다 사실 크죠. 거기보다 좀 크고 고덕 국제신도시의 거의 반 정도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모형도를 조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네, 모형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, 요 앞쪽에 800세대 쌍용건설에서 일반 분양하는 부지가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1228세대,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64 타입, 77 타입, 84 타입 이렇게 있고요. 64 타입 ABC형으로 해서 세 가지 타입이 또 나눠지고, 77도 그렇고요. 84 타입은 세대 분리형 1.5룸이 더 합쳐진 요런 세대도 있기 때문에 63세대밖에 없습니다. 요거는 가장 인기가 좋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101동, 102동, 103동 전체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, 1층은 다 공원화돼서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편리한 그런 시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주출입구가 보이실 거예요. 주출입구, 근린생활시설, 그리고 저쪽에 중앙공원,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쭉 둘러보시죠. 이쪽에 오시면은 부출입구, 바로 요 자리가 LG산단이에요. 바로 LG가 붙어 있습니다. 이쪽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동부 우회도로라고 보이실 겁니다. 동부 우회도로는 평택 스타필드랑 용서 고속도로를 잇는 되게 중요한 도로거든요. 요게 뚫리면은 바로 뭐 서울까지도 금방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동부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평택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. 이제 유닛을 조금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
네, 지금부터 유니트를 이제 관람시켜 드릴 건데, 여기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84 A타입과 C타입이 있어요. 그 중에서 84 A타입 먼저 보실게요. 총 50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.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판상형, 거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로 다 되어 있죠. 그래서 채광과 통풍이 가장 뛰어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가 보시죠. 오른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신발장이 크게 되어 있어요. 이런 우산도 꽂을 수 있고,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들어오셔서 왼쪽으로는 바로 이런 팬트리 구조가 요즘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. 주부님들한테 가장 인기인데, 이렇게 장 보시고 착착착착 바로 놓으신 다음에 바로 주방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좋죠? 그리고 바로 주방이잖아요. 주방 안에서도 또 조그만한 팬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? 그리고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마찬가지로 와인렉. 그리고 수납장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, 냉장고, 이쪽에 세탁실. 네,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수납장. 전체 다 되어 있고요. 거실을 조금 보시면은, 거실이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되게 널찍하게 잘 빠진 거 보실 수 있고요. 이쪽에 안방에서도 이런 구조, 네. 위에 건조기까지 다 되어 있고, 여기도 C타입과 마찬가지로 드레스룸, 화장실, 그리고 화장대, 이런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널찍하게 잘 빠졌죠? 다른 데보다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. 드레스룸이. 이쪽에는 샤워부스 있는 그런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입니다. 그리고 작은 방 쪽으로 가실게요. 에이타입은 모던하게 작은, 이건 중간방이고요. 이쪽이 작은 방. 붙박이장까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. 이런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도 이쪽에는 욕조, 밖에는 욕조 화장실, 그리고 안방에는 샤워부스 화장실, 이렇게 두 가지로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 84 A타입 보셨고요. 84 C타입도 한번 보러 가시죠. 84 C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 84 C타입은 총 112세대예요. 요거는 타워형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제 침실,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팬트리, 드레스룸, 현관, 그리고 화장실 두 개, 방세 개,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. 여기 보시면 신발장. 신발장이, 요렇게 두 칸이 되어 있고요.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한 팬트리예요. 팬트리도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,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는데, 그 사이에 이렇게 또 팬트리가 있어요.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죠. 그리고 왼쪽으로는 화장실, 욕조까지 다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, 제일 작은 방으로 가보시면 이쪽에는 또
특별한 이런 드레스룸이 붙박이장 형태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되게 매력 있죠? 중간 방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주방입니다. 주방은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, 아일랜드 식탁,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와인 내까지 잘 되어 있고, 안쪽에는 세탁기가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, 충분한 크기의 그런 세탁실, 그리고 수납 공간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. 여기는 팬트리도 많이 있고, 요 앞쪽에 바로도 큰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 엄청나게 매력이 있어요. 주부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죠. 여기는 뭐 골프장, 아니 골프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큼직하게 되어 있고, 거실도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되게 널찍하게 보면은 공간이 엄청 넓어 보이는 그런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안방을 보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이 있고요. 그리고 화장대, 화장실 이렇게 다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. 드레스룸도 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베란다도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. 건조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84 C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. 총 1228세대 중 10가지 타입이나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중에서 제가 도면을 봤었을 때 가장 좀 특이하다, 가장 인기가 많겠다 하는 고 타입 하나 보여드릴게요. 84D타입입니다 요거는 63세대밖에 없어요. 그리고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25평 면적을 주인 세대가 사용하고 여기 입구죠. 그리고 1.5룸을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입구가 두 개로 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이런 거는 이제 투자 대비 43%까지 수익률이 올라가더라고요.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. 네, 지금까지 쌍용 스마트 어반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저는 손예진 실장이고요. 그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